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태풍 타파가 지나간 후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더니 이제 설악산 단풍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지금 설악산은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언제쯤 더 고운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또 요즘 같은 날씨에 등반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심층 인터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 대청분소에 계시는 서영원 주임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금 대청분소에서 전화를 받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설악산에 단풍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단풍에 물들어 있나요? 예, 지금 산 정상으로부터 약 20%가량 단풍이 진행되었을 때를 첫 단풍이라 그러는데요. 지난 27일 설악산 대청봉을 기점으로 첫 단풍이 시작되었고 현재는 해발 1400m, 서청대피소 1원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설악산이 그럼 단풍으로 완전히 뒤접히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텐데요. 언제가 절정으로 예상을 하시죠? 산 전체 면적의 약 80% 정도가 단풍으로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이라고 하는데요. 설악산은 대략 다음 달 중순경인 10월 18일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단풍이 왜 일교차가 크면 더 색이 곱게 든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이 얘기는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올해는 또 단풍색이 어떨지 궁금한데 예년보다 좀 곱게 물들었으면 좋겠어요. 단풍잎이 붉게 물드는 건 그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때문인데 이 색소는 일교차가 클수록 많이 만들어집니다. 현재 대피소 이런 기온을 보면 낮에는 20도, 밤에는 5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고 있기에 올해 단풍도 예년만큼 예쁘고 곱게 물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제가 뭐 체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대청봉까지 단풍보러 등반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설악산 단풍을 즐기기에 좀 가장 좋은 등산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딜까요? 설악산 단풍 절정 시기에 오시면 어디를 가든 한 폭의 수채화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가족 단위,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녀올 수 있는 체력 부담이 많지 않은 코스로는 오색의 주전골 코스가 있습니다. 주전골이요? 예. 편도 3.2km로 왕복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코스로 옛날 그 위조협전을 만들었던 곳이라 하여 만들주, 돈 전자를 써서 주전골이라 불리게 되었고요. 등산을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능히 가볼 만한 트레킹 코스로 다음 달 중순에 오시면 영롱하게 흐르는 계곡물을 따라 기암 개석과 어우러진 예쁘게 물든 오색빛깔 단풍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코스에 대한 정보를 국립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기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태풍 타미가 지나간 지 또 한 10여 일 지났는데 다음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18호 태풍 미탁인데 이렇게 좀 비가 내리고 날이 궂으면 등반도 힘들 거예요. 사고 위험도 커질 것 같은데 날씨가 궂을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을 당부해 주신다면요? 예. 일단 태풍이 올라오는 상황이기에 그 산행 전에 기상 예보와 국립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기상 상황 및 탐방로 상황을 확인하시고 산행 계획을 진행하셔야 되며 대청봉 정상과 고지대 일대는 강한 비바람이 불 수 있기에 낙상 사고에 대비해야 됩니다. 또한 비바람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체온 저하로 인해 의식을 잃을 수가 있기에 우중 산행 준비 및 보온 장비를 철저히 준비하셔서 산행에 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태풍 타미 때는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동반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썩은 나무와 병해충으로 밑둥이 약해진 나무들이 강한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탐방로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사전 통제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하지만 이번 태풍 미탁은 타미보다 더 강할 수 있다는 예보가 있기에 강한 바람으로 인해 나무들이 전도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산행 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태풍 지나가고 나면 또 설악산에 본격적으로 단풍 관광객들이 찾아올 텐데요. 가을 산행에서 또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교차가 클 때는 산에서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현재 대청 일원 최저기온이 5도 안팎으로 매우 낮기에 바람을 막아주는 외부 방풍 자켓과 이너패딩 그리고 장갑 등 방한 장비를 준비하셔서 잠깐 휴식을 취하실 때나 고지대에서 체온 유지 시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또한 방한 준비를 준비하셔도 잘못된 사용법으로 인해 정작 필요할 때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른 새벽에 산행 출발 시 낮은 기온으로 인해 방풍 자켓을 입고 출발하시되 어느 정도 몸에 열기가 돌기 시작하면 외투 지퍼를 열어주거나 벗어서 과도한 땀이 배출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춥다고 이너패딩을 계속 입고 산행을 하시면 보온력을 유지해주는 충전재인 거위털이나 오리털 등이 네. 땀에 젖어서 보온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기에 정작 산 정상에서 피할 때는 사용할 수 없게 되기에 네. 방한 장비 준비만큼 올바른 사용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라디오 동선으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